여기는 홍천연화사입니다. 강원도 홍천연화사 높이가 한 30m 정도 되는 미륵불입니다. 저 안으로 복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이 절이 규모가 아주 큽니다. 미륵불 아주 부처님 저 영상으로 보니 작죠. 높이 한 30m 정도 되니까 엄청 크죠.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앞에서 촬영한 겁니다. 지금 부처님 그 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요 안에 이제 들어오면 부처님 복장 안으로 들어왔어요. 들어오면 이제 시주하신 분들 그 이제 시주자 명단이 이 철판에다가 이름을 처음 새겨놨어요. 지금 부처님 안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이게 7층입니다. 7층으로 올라가야지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.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제 금방 7층 금방 올라왔습니다. 7층의 머리 부분인데 올라오면은 이제 부처님 세 분을 모셔놨어요. 부처님 세 분을 모셔놓고 여기 이제 기도하는 데가 있고, 근데 얼마나 더웠는지 8월 달이다 보니까 제 안에 공기가 잘 안 통하나 봐요. 엄청 더워요. 더워가지고 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조금 앉아있다 나올라 그랬는데 얼마나 더운지 못 있겠더라고. 여기는 이제 큰 법당인데 그 아까 앞에 큰 법당 보였죠. 근데 이 법당이 얼마나 큰지 요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야 돼요. 부처님을 10분을 모셔놨어요. 가운데는 이제 부처님이고 나머지는 이제 보살, 뭐 간센보살, 지장보살 이런 분들을 모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큰 그 법당 또 부처님을 저렇게 10분이나 모시는 거 처음 봤네요. 요거 지금 보시는 건 목탁인데 영상으로 보니 작죠. 저 목탁이 지름이 한 40c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목탁입니다. 저게 영상으로 보니 작게 보이죠.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